영어 영문학과 6년 전공자 강성호 영어 선생님의 영어 수업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헬로 에브리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형고등학교 영어 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 선생님입니다. 2023년 6월 1일 실시된 고등학교 3학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어휘, 해석, 해설 동영상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18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6월 1일에 커스터드 밸리 공원에 성대한 재계장 행사가 열릴 것입니다. 이 신나는 행사를 위해 재계장 당일 모든 방문객에게 무료 입장을 제공합니다. 아이스크림과 간식을 판매하는 음식 노점이 있을 것입니다. 이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우리의 소중한 회원인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테니스 코트와 꽃 정원 등 공원의 새로운 특별 시설을 오셔서 둘러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긴장을 풀고 아름다운 경치를 즐기십시오. 새로운 변화를 매우 좋아하실 것으로 확신하며 곧 다시 뵙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 글 18번은 공원 재개장 행사를 6월 1일에 열며 무료 입장을 제공하니 공원에 와서 새로운 특별시설을 둘러보고 새로운 변화를 즐기라고 권유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공원 재개장 행사에 초대하려고입니다. 따라서 18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19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 드러난 제니퍼의 심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정비공이 그녀의 차를 수리하는 동안 제니퍼는 대기실을 왔다 갔다 했다. 그녀는 차를 수리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지 매우 근심스러웠다. 그날 아침부터 차의 엔진에서 소음이 나기 시작하고 계속 시동이 꺼졌고 엔진 교체는 매우 비쌀 수 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몇 분 후 정비공이 대기실로 돌아왔다. 좋은 소식이 좀 있습니다. 그냥 점화 플러그가 더러워졌을 뿐입니다. 제가 이미 깨끗하게 닦았고 손님 차는 새 차처럼 깨끗해졌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청구서를 건넸고 그녀가 확인해보니 전체 수리 비용은 $10도 되지 않았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었으며 그녀는 쉽게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안심했다. 이 글 29번 문제는 자동차를 수리하는 중에 엔진을 교체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서 매우 근심하고 있다가 점화 플러그가 더러워졌을 뿐이며 전체적인 수리 비용이 $10도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안심했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제니퍼의 신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걱정하는 에서 안심한, worried에서 relieved입니다. 따라서 19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었습니다. 20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다면적인 창의적 활동에 대한 어떤 방해 요인은 너무 이른 전문화, 즉 인생의 너무 이른 시기에 교육 방향을 선택하거나 한 가지 능력 개발에 집중해야 하는 것에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한 영역에서의 창의적 능력 개발은 비슷한 기술을 필요로 하는 다른 영역에서 효과를 높일 수 있으며 일반성과 특수성 사이의 유연한 전환은 많은 영역에서 생산성에 도움이 된다. 지나친 특수성은 해당 영역 외부로부터 오는 정보가 과소평가되고 활용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 사고의 고정성으로 이어지는 반면 지나친 일반성은 혼돈, 모호함, 얕음을 초래한다. 20번 계속 이어집니다. 두 가지 경향 모두 영역 간 지식과 기술 이전에 대한 위협이 된다. 그러므로 영역 간 창의성 개발을 위해 응당 최선인 것은 특정한 영역에서 창의적인 도전을 하기 시작할 때 젊은이들을 지원하고 그것을 다른 영역, 분야, 과업으로부터 나온 지식과 기술을 적용할 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 분야, 과업의 지식과 기술을 적용하도록 장려하는 것과 결합하는 것이다. 20번 문제풀이입니다. 일반성과 특수성 사이의 유연한 전환은 많은 영역에서 생산성에 도움이 되므로 특정 영역에서 개발된 창의성이 영역 간 활용되도록 장려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필자가 주장할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특정 영역에서 개발된 창의성이 영역 간 활용되도록 장려해야 한다입니다. 따라서 20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21번 문항입니다. 밑줄 친 a stick in the bundle이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변호사들은 때로는 소유권을 막대다발로 묘사한다. 이 비유는 약 1세기 전에 도입되었고 법학교육과 실무를 극적으로 변화시켰다. 그 비유는 그것이 우리가 소유권을 분리될 수 있고 다시 합쳐질 수 있는 대인관계적인 권리의 모음으로 보는 것을 도와주기 때문에 유용하다. 어떤 자원에 관해 그것은 내 것이다 라고 말할 때 흔히 그것은 여러분이 전체의 다발을 구성하는 많은 막대, 즉 판매막대, 임대막대, 저당 잡히고 허가하고 증여하며 심지어 그것을 파괴할 권리를 소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1번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흔히 토지 한 면에 대해서처럼 그 막대들을 분할한다. 즉 땅주인, 저당권을 가진 은행, 임대차 계약을 맺은 세입자, 토지 진입 면허를 가진 배관공, 광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 석유회사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각 당사자는 그 다발의 막대 하나를 소유한다. 21번 문제 풀이입니다. 소유권을 막대 다발로 비유할 수도 있는데 각각의 막대는 소유권의 각 측면을 나타내고 토지 한 면에 대해서처럼 막대들을 분할하여 여러 당사자가 가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밑줄 친 부분이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 그 재산의 한 측면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A right to use one aspect of the property입니다. 따라서 21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2번 문항입니다.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인터넷에 관한 한 많이는 아니고 약간 편집적이게 되는 것이 이득이 될 따름이다. 인터넷에 있는 모든 것의 익명성 수준을 고려할 때 여러분이 받을지도 모르는 어떤 자료든 그것의 타당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도를 따라 내려오는 누군가를 만날 때 특히 너무 놀랍게도 그들이 여러분을 알고 있었다고 자신을 소개할 때 여러분이 스스로 어떤 방식의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은 우리의 자연스러운 본능이다. 일부러 우리는 시나리오나 이름이나 지인 혹은 그것으로 입증할 증거, 말하자면 사진을 제시함으로써 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아는지 입증해야만 하는 과제를 설정한다. 일단 우리가 그 정보를 받고 그것이 인지적 검증을 통과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더 신뢰할 수 있다고 받아들인다. 22번 계속 이어집니다. 이 모든 것이 몇 분 안에 일어나지만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수행하는 자연스러운 방어 기제이다. 하지만 가상 세계에서는 우리의 행복에 물리적인 위협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덜 방어적인 경향이 있다. 22번 문제풀이입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누군가가 우리를 안다고 할 때 입증해야 하는 과제 설정을 통해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지 파악하는 방어 기제가 작동되지만 가상 세계에서는 덜 방어적인 경향이 있다는 내용으로 인터넷 자료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방어 기제가 덜 작동하는 가상 세계에서는 신중한 정보 검증이 중요하다입니다. 따라서 22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23번 문항입니다.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박물관에 보이지 않는 구역에서 일어나는 활동보다 갤러리에서 발생하는 것을 강조하게 만드는 박물관 내부의 압력이 있다. 박물관의 수입을 늘리도록 박물관이 강요당하는 시대에 박물관은 점점 더 많은 관객을 문으로 데려오기 위해 자기 갤러리를 현대화하거나 일시적인 전시회를 시작하는데 흔히 자기 에너지를 집중시킨다. 다시 말해서 박물관이 경쟁 경제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할 때 그것의 예산은 흔히 갤러리의 인포테인먼트, 카페와 상점의 상품과 서비스와 같은 소비할 수 있는 박물관 자체의 부분을 우선시한다. 불이 켜져 있지 않은 매력 없는 저장실은 그것들이 논의가 된다고 해도 기껏해야 전시홀에 둘 물건을 처리하는 서비스 공간으로 제시된다. 23번 문제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 박물관이 공개적으로 보이는 겉면에 점점 더 많은 자원을 쏟아붓기 때문에 저장 공간의 현대화가 보류되거나 확장되는 소장품을 보관하고 그것의 복잡한 보존상의 요구를 충족시킬 공간이 점점 줄어들게 되어
저장 공간은 더 나빠질지도 모른다. 23번 프리입니다. 박물관이 수익을 늘리기 위해 갤러리를 현대화하고 일시적인 전시회를 시작하며 예산을 박물관에서 소비할 수 있는 부분에 우선시하게 되면 결국 소장품을 보관하는 공간은 더 나빠질지도 모른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박물관의 이윤지향 경영의 결과 Consequences of Profit-Oriented Management of Museums입니다. 따라서 23번 문제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24번 문항입니다.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더 먼 거리를 더 빠른 속도로 더 많이 이동하는 것이 더 큰 경제적 성공을 만든다는 개념인 하이퍼 모빌리티는 현재 세계 인구의 절반보다 더 많은 사람이 거주하는 도시지역에 두드러진 특징인 것으로 보인다. 2005년까지 전 세계 도시에서 매일 약 75억 건의 이동이 이루어졌다. 2050년에는 사회기반시설 및 에너지 가격이 허락하는 한 2000년보다 서너배 더 많은 인킬로미터를 이동할지도 모른다. 화물 이동도 같은 시기간 3배보다 더 많이 증가할 수 있다. 이동성 흐름은 관련 사회기반시설이 변함없이 도시 형태의 중추를 구성하면서 도시와의 핵심 동력이 되었다. 24번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도시 이동성 수준에도 불구하고 장소, 활동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은 점점 더 어려워졌다. 시간, 비용 및 편안함 측면에서 보면 도시에서 장소에 접근하는 것이 덜 편리할 뿐만 아니라 도시에서 돌아다니는 바로 그 과정이 많은 부정적인 외부 효과를 발생시킨다. 그에 따라 세계의 많은 도시는 전례 없는 접근성 위기를 직면하고 지속 불가능한 이동성 시스템을 특징으로 한다. 24번 문제 풀이입니다. 하이퍼 모빌리티는 세계 도시 지역의 이동성을 더 빠른 속도로 증가시킬 수 있지만 장소, 활동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도시의 장소에 접근하는 것이 덜 편리할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외부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하이퍼 모빌리티는 도시에 항상 이로운가? Is hypermobility always good for cities?입니다. 따라서 24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25번 문항입니다. 다음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위의 그래프는 2017년에 관광에 참여한 EU 28 인구의 점유율을 연령대와 목적지 범주별로 보여준다. 여행 안함 범주에 있는 사람들의 비율은 5 연령 집단 각각에서 30%가 넘었다. 오로지 외국 여행 범주에 있는 사람들의 비율은 35세에서 44세 연령 집단보다 25세에서 34세 연령 집단에서 더 높았다. 35세에서 44세 연령 집단에서 오로지 국내 여행 범주에 있는 사람들의 비율은 34.2%였다. 국내외 여행 범주에 속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55세에서 64세 연령 집단보다 45세에서 54세 연령 집단에서 더 낮았다. 65세 이상 연령 집단에서 여행 안함 범주에 속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50%가 넘었다. 25번 문제풀이입니다. 국내외 여행 범주에 속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45세에서 54세 연령 집단이 55세에서 64세 연령 집단보다 더 높았으므로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4번입니다. 따라서 25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26번 문항입니다. 장 르누아르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프랑스 영화 감독인 장 르누아르는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났다. 그는 유명 화가 피에르 어거스티 르누아르의 아들이었다. 그와 나머지 르누아르 가족은 아버지의 그림 다수의 모델이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장 르누아르는 프랑스군에 복무 중이었지만 다리에 부상을 입었다. 1937년에 그는 자신의 더 잘 알려진 영화 중 하나인 라 그랜데 일루전을 만들었다. 그것은 엄청나게 성공적이었지만 독일에서는 상영이 허용되지 않았다. 제2차 세계대전 중 1940년에 나치가 프랑스를 침공했을 때 그는 미국 할리우드로 가서 그곳에서 경력을 이어갔다. 26번 계속 이어집니다. 그는 영화계에서 평생의 업적을 인정받아
1975년 아카데미 공로상을 포함하여 경력을 통틀어 수많은 명예상과 상을 받았다. 전반적으로 영화 제작자이자 예술가로서 장 르누아르의 영향력은 지속되고 있다. 26번 프리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이던 1940년에 미국 할리우드로 갔다고 했으므로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4번 제2차 세계대전 내내 프랑스에 머물렀다입니다. 따라서 26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27번 문제입니다. 2023 시에라 베스킷볼 데이 캠프에 관해 다음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2023 시에라 농구 주간 캠프. 시에라 농구 주간 캠프는 10대들이 건강해지고 즐길 기회를 제공합니다. 오셔서 전문가들로부터 다양한 기술을 배우세요. 장소 및 일자. 시에라 스포츠 센터. 7월 17일에서 7월 21일까지. 연령 및 레벨. 13세에서 18세. 초보자만을 대상으로 함. 캠프 활동, 기술 연습, 오후 1시에서 오후 2시까지. 팀 경기, 오후 2시 30분에서 오후 3시 30분까지. 자유투 슈팅 대회, 오후 4시에서 오후 5시까지. 등록 및 비용, www.crbcamp.com에서 온라인 등록하세요. $40, 등록 시 환불하셔야 합니다. 수건이 무료로 제공될 것입니다. 27번 문제풀이입니다. 팀 경기는 오후 2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한다고 했으므로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3번 팀 경기는 오후 1시에 시작한다입니다. 따라서 27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28번 문제입니다. 크리에이티브 아트 클래스 포 키즈에 관한 다음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창의적인 미술 강좌. 자녀의 예술적 재능을 키워주고 싶으신가요? 컬러 월드 아트 센터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아이들을 위한 미술 강좌를 열 예정입니다. 강좌 프로그램과 일정. 점토 미술 4세에서 6세 매주 월요일. 만화 그리기 7세에서 9세 매주 목요일. 수채화 10세에서 12세 매주 금요일 강좌. 시간 오후 4시에서 오후 6시까지. 월 수강료 아동당 $30. 간식 포함. 가족 할인, 각 아동당 10% 할인이 가능합니다. 참고사항, 강좌당 10명의 아동만 허용됩니다. 아이들은 더러워져도 신경쓰지 않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칼라 월드 아트센터에서 등록하세요. 28번 문제풀이입니다. 월 수강료에 간식이 포함된다고 했으므로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4번 월 수강료에 간식이 포함되어 있답니다. 따라서 28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었습니다. 29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 밑줄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오즈의 마법사를 동기부여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로 생각해보라. 도로시와 그녀의 애새 친구는 에메랄드시로 가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면서 장벽을 극복하고 모든 적에게 끈질기게 앞선다. 그들은 마법사가 그들에게 없는 것을 줄 거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대신에 그 멋진 그리고 현명한 마법사는 자신이 아니라 그들이 항상 자신들의 소원을 실현할 힘을 가지고 있었음을 그들이 깨닫게 한다. 도로시에게 집은 장소가 아니라 그녀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편안한 느낌, 안전하다는 느낌이며 그녀의 마음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집이다. 29번 계속 이어집니다. 사자가 원하는 용기, 허수아비가 바라는 지성, 양철 인간이 꿈꾸는 감정은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속성이다. 그들은 이러한 속성을 내적인 조건이 아니라 이미 자신들이 다른 이들과 관계를 맺는 긍정적인 방식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뭔가를 얻을 수 있을 거라는 미래의 가능성에 관한 생각, 즉 어떤 기대에 지나지 않는 것에 의해 동기가 부여된 여행인 오즈로 가는 여행에서 그러한 자세들을 보여주지 않았는가? 자, 3번의 문장 주어는 The Courage부터 And The Emotions까지고요. 밑주신 부분은 문장의 수로 동사가 와야 할 자리입니다. 따라서 Being을 수와 시제가 표시된 동사 R로 고쳐야 합니다. 따라서 29번 문제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30번 문제입니다. ABC의 각 네모 안에서 문맥에 맞는 낱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에이전트가 자신이 지각한 내용보다 설계자의 사전 지식에 의존하는 경우 우리는 그 에이전트가 자율성이 부족하다고 말한다. 합리적 에이전트는 자율적이어야 하는데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한 사전 지식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학습할 수 있는 것을 학습해야 한다. 예를 들어, 또 다른 먼지가 어디에서 그리고 언제 나타날지 예측하는 방법을 학습하는 진공청소 에이전트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보다 더 잘할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처음부터 완전한 자율성이 거의 필요하지 않은데, 에이전트가 경험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을 때 설계자가 약간의 지원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임의로 작동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진화가 동물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오래 생존할 수 있도록 필요한 만큼의 타고난 반사신경을 제공하는 것처럼 인공지능 에이전트에게 학습할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약간의 초기 지식을 제공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30번 계속 이어집니다. 환경을 충분히 경험한 후 합리적인 에이전트 행동은 사전 지식으로부터 사실상 독립할 수 있다. 따라서 학습의 통합은 아주 다양한 환경에서 성공할 하나의 합리적 에이전트를 설계할 수 있게 한다. 30번 문제 풀이입니다. 자, A번 풀이입니다. 합리적 에이전트가 사전 지식에 의존하기보다 스스로 학습하고 자율적이어야 하는 이유는 불완전하고 부정확한 사전 지식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므로 보완하다라는 단어 뜻을 가진 compensate가 적절합니다. 프리페어는 준비하다는 뜻입니다. 자, B 설명입니다. 에이전트가 처음부터 완전한 자율성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했으므로 에이전트가 경험이 거의 없고 설계자가 약간의 지원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그 에이전트는 특정한 의도 없이 임의로 작동할 것이므로 임의로라는 단어의 뜻을 갖는 자, 이를 랜덤리가 적절합니다. 퍼퍼슬리는 의도적으로, 목적을 갖고라는 뜻입니다. C번 설명입니다. 처음에는 자율성이 부족했던 에이전트가 충분히 환경을 경험하면 학습을 통해 사전 지식의 영향을 벗어나 자율성을 얻게 될 것이므로 독립적인이라는 단어를 갖고 있는 인디펜던트가 적절합니다. 프로텍티브는 보완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A번에는 compensate, B번에는 randomly, C번에는 independent를 쓰면 됩니다. 따라서 30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1번 문제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일단 빈칸에는 2번 non-material을 씁니다. 따라서 31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먹을 것이 필요했으며 또 항상 그럴 것이다. 자기 표현 가치에 관한 늘어나는 강조가 물질적 욕구를 끝내지는 않는다. 하지만 우세한 경제적 방향성이 서서히 재형성되고 있다. 지식 부문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계속 높은 급료를 추구하지만 그들은 아주 흥미로워 자극이 되는 일을 하는 것과 그들 자신의 시간 계획을 따르는 것에 동등한 또는 더큰 중점을 둔다. 소비는 점진적으로 생존에 대한 필요와 소비되는 재화의 실용적 사용에 의해 덜 결정된다. 사람들은 여전히 먹지만 음식 가치의 증가하는 구성 요소가 그것의 비물질적인 측면에 의해 결정된다. 사람들은 흥미로운 경험을 제공하거나 독특한 생활 방식을 상징하는 이국적인 요리를 먹고자 할증금을 낸다. 31번 계속 이어집니다. 탈공업화 사회의 대중은 생산이 생태적 또는 윤리적 기준을 위반하는 상품의 구매를 거부하는 것과 같은 정치적 소비주의에 점점 더 많은 중점을 둔다. 소비는 점점 덜 생존의 문제이며 점점 더 생활 방식 그리고 선택의 문제이다. 31번 풀이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먹는 것이 생존에 필수적이기는 하지만 탈공업화 사회의 대중은 그러한 물질적 욕구 못지않게 또는 그 이상으로 흥미로운 경험이나 독특한 생활 방식의 표현, 생태적 또는 윤리적 기준의 준수와 같은 것으로 음식의 가치를 부여한다는 글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비물질적인 non-material입니다. 따라서 31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32번 문제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일단 빈칸에는 3번 socially regulated를 씁니다. 따라서 32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노동력 공유 집단에서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수확과 같은 계절적인 농사일을 위해 혹은 비정기적으로 화재로 손상된 헛간을 다시 지어야 하는 것과 같은 위기 상황 발생 시 다른 사람들에게 노동력을 제공한다. 아무도 어떤 가족이 얼마나 많이 투입하고 얼마나 많이 가져갔는지에 대해 공식적인 기록을 남기지 않으므로
노동력 공유 집단은 도덕적 경제라고 불려온 것의 일부이다. 대신에 정사는 사회적으로 규제된다. 그 집단은 단연간의 신뢰와 나눔을 바탕으로 하는 도덕적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다. 북미의 특정 지역 사회에서는 노동력 공유가 사회적 응집성의 주요 경제적 요소이다. 32번 계속 이어집니다. 한 가족이 새 헛간이 필요하거나 단체 노동력을 요하는 수리 작업에 직면할 때 헛간 조성 모임이 소집된다. 여러 가족이 도우러 온다. 성인 남성은 육체 노동을 제공하고 성인 여성은 행사를 위한 음식을 제공한다. 나중에 다른 가족이 도움이 필요할 때 그들은 같은 사람들을 부른다. 32번 풀이입니다. 노동력 공유 집단에서는 어느 가족이 얼마나 도와주고 도움을 받았는지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을 하지 않고 신뢰와 나눔을 바탕으로 한 공동체에서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모여서 서로 도와주는 것이므로 빈칸에 들어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 사회적으로 규제된다. Socially regulated입니다. 따라서 32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3번 문제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과학자와 예술가의 차이점이 무엇이든 그들은 똑같은 질문, 즉 당신과 내가 똑같은 것을 똑같은 방식으로 볼 수 있을까?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라는 질문으로 시작한다. 과학적 사고를 하는 사람은 주관성이 박탈될 수 있는 사물의 특징, 즉 이상적으로 정량화될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의 가치가 관찰자마다 전혀 달라지지 않을 그런 측면을 찾는다.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은 모든 관찰자로부터 독립적인 현실에 도달한다. 다른 한편 예술가는 자기 자신의 주관성과 자기 독자의 주관성 간의 결합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예술가적 솜씨에 힘에 의지한다. 과학적 사고라는 사람에게 이것은 틀림없이 마술적인 사고처럼 들릴 것이다. 즉, 당신이 뭔가를 매우 열심히 상상해서 그것에 대해 당신이 마음속으로 그리는 바로 그대로 다른 누군가의 머릿속에 그것이 떠오를 것이라고 당신은 말하고 있는 것인가? 33번 계속 이어집니다. 예술가는 과학자의 관찰자로부터 독립적인 현실과 정반대인 것을 추구해왔다. 예술가는 관찰자에게 의존하는 현실, 다시 말하면 그것이 존재할 수라도 있으려면 인간들이 참여해야만 하는 현실을 만들어낸다. 33번 풀이입니다. 관찰자마다 달라지는 게 아닌 주관성을 배제한 현실을 추구하는 과학자와 달리 예술가는 자신의 주관성이 독자의 주관성과 결합할 것을 추구하며 오히려 관찰자에게 의존하는 현실을 만들어낸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인간들이 참여해야만 하는 Human being must participate입니다. 따라서 33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4번 문제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서양의 철학적 전통에 공통된 주제 중 하나는 감각적 지각과 합리적 지식 사이의 구별이다. 플라톤 이래로 합리적 이성의 우월성은 그것이 경험에서 참된 지식을 얻어낼 수 있다는 주장에 근거한다. 리퍼블릭에서의 논리가 설명에 도움이 되듯이 감각은 오류와 착각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각은 본질적으로 신뢰할 수 없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 오직 합리적 담론만이 착각을 극복하고 참된 지식을 가리키는 도구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지각은 멀리 있는 어떤 형체가 실제보다 더 작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논리적 추론을 적용하면 그 형체는 기하학적 원근법을 따르기 때문에 작게 보일 뿐이라는 것이 드러날 것이다. 34번 계속 이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근 보정을 적용하여 이성이 지각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 후에도 그 형체는 여전히 작게 보이고 문제의 진실은 형체의 지각이 아닌 그것의 합리적 재현에서 드러난다. 34번 문제풀이입니다. 오류와 착각에 영향을 받는 지각은 본질적으로 신뢰할 수 없으며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오직 합리적 담론만이 착각을 극복하고 참된 지식을 가리키는 도구를 가지고 있다는 합리적 이성의 우월성에 관한 글입니다. 글 중반부와 후반부는 기하학적 원근법 때문에 멀리 있는 형체가 작게 보이는데 원근 보정을 적용한 후에도 그 형체는 여전히 작게 보이므로 진실은 지각이 아닌 합리적 이성을 통해 드러난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형체의 지각이 아닌 그것의 합리적 지연에서 not in the perception of the figure but in its rational representation입니다. 따라서 34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5번 문제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흥미롭게도 전문가들은 복잡한 과제를 수행하거나 많은 과제를 결합할 때 초보자만큼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전문가는 제한된 영역 내에서 광범위한 연습을 하기 때문에 그들의 영역에서의 핵심 구성 기술은 고도로 숙련되고 더 자동화되어 있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고도로 숙련된 이러한 각각의 기술은 비교적 적은 인지 자원을 필요로 하여 전문가가 경험하는 총 인지 부하를 효과적으로 낮춘다. 따라서 전문가는 비교적 쉽게 복잡한 과제를 수행하고 많은 과제를 결합할 수 있다. 35번 문제 계속 이어집니다. 게다가 초보자는 과제가 분할되고 분리될 때 그것을 처리하는 데 탁월하다. 이것은 그들이 반드시 초보자보다 더 많은 인지적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은 아니며 오히려 핵심 기술을 수행하면서 달성한 높은 수준의 능숙함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반면에 초보자는 각각의 구성 기술에서 동일한 수준의 능숙함과 자동성을 달성하지 못했으며 따라서 그들은 전문가가 비교적 쉽고 효율적으로 결합하는 기술을 결합하려고 했습니다. 35번 풀이입니다. 전문가는 제한된 영역 내에서 광범위한 연습을 통해서 핵심 구성 기술이 고도로 숙련되고 더 자동화되어 있어서 초보자보다 복잡한 과제를 수행하거나 많은 과제를 결합할 때 더 잘한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전체 그림과 관계없는 문장은 초보자는 과제가 분할되고 분리될 때 그것을 처리하는 데 탁월하다는 내용의 3번입니다. 따라서 35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겠습니다. 36번 문제입니다.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복잡성의 증가는 전 세계의 안전과 보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데 우리가 의존하는 물리적 대상, 즉 자동차, 비행기, 교량, 터널, 이식형 의료기기와 같은 것들이 컴퓨터 코드로 변해감에 따라 특히 그렇다. 씨달락입니다. 물리적 사물은 점점 더 정보 기술이 되어가고 있다. 자동차는 우리가 타는 컴퓨터이고 비행기는 수많은 산업 제어 시스템에 부착된 비행 솔라리스 박스에 불과하다. 36번 계속 이어집니다. A달락입니다. 이 모든 코드가 크기와 복잡성이 증가함에 따라 오류와 소프트웨어 버그스 또한 증가한다. 카네기 멜론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상응 소프트웨어에는 보통 코드 1000줄당 20개에서 30개의 버그가 있어서 5천만 줄의 코드는 100만 개에서 150만 개의 잠재적 오류가 악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달락입니다. 이것이 코드가 원래 하도록 의도되지 않았던 것을 하도록 이 컴퓨터 버그를 이용하는 모든 악성 소프트웨어 공격의 근간이다. 컴퓨터 코드가 더 정교해짐에 따라 소프트웨어 버그는 창궐하고 보안은 악화되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다. 36번 문제풀이입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복잡성의 증가는 우리가 의존하는 물리적 대상이 컴퓨터 코드로 변해감에 따라 전 세계의 안전과 보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내용에 주어진 글 다음에는 자동차와 비행기를 예로 제시하면서 부연하는 내용의 C가 와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앞서 언급한 코드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제시하는 내용의 A가 오고 마지막으로 A의 마지막 부분에 언급된 점을 This로 지칭하면서 그것이 모든 악성 소프트웨어 공격의 근간이라는 점을 설명하는 내용의 B가 와야 합니다. 따라서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CAB입니다. 따라서 36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7번 문제입니다.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다윈은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특별하게 인간적인 것으로 사회적 환경에서 당혹함과 자의식에 의한 무의식적인 신체 반응을 나타낸 것으로 여겼다. 비달락입니다. 우리가 혼자 있을 때는 어색하거나 부끄럽거나 창피하다고 느끼더라도 얼굴이 붉어지지 않는데
얼굴이 붉어지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 염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연구에 따르면 단지 얼굴이 붉어진다는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얼굴이 붉어진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피부를 꿰뚫어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처럼 느낀다. 37번 계속 이어집니다. 씨달락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얼굴이 새빨개질 때 사라지고 싶어 하지만 심리학자들은 얼굴이 붉어지는 것이 실제로는 긍정적인 사회적 목적에 부합한다고 주장한다. 얼굴이 붉어질 때 그것은 사회적 규범을 어겼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신호이자 실수에 대한 사과이다. 에이달락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잠시 체면을 잃는 것이 집단의 장기적인 결속에 도움이 될수 있을 것이다. 흥미롭게도 누군가가 사회적 실수를 저지른 후 얼굴을 붉히면 우리는 그 사람을 얼굴을 붉히지 않은 사람보다 더 호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된다. 37번 풀이입니다. 다윈이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특별하게 인간적인 것으로 여겼다는 내용에 주어진 글 다음에는 앞서 언급한 사회적 환경과 관련하여 얼굴이 붉어지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 염려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B가 먼저 옵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얼굴이 붉어지는 것이 당혹감을 주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긍정적인 사회적 목적에 부합한다는 내용을 however로 시작하여 제시하는 C가 오고 앞서 언급한 사회적 목적과 관련하여 얼굴이 붉어지는 것이 실수에 대한 사과의 표시여서 아마도 집단의 장기적인 결속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내용의 A가 이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 B, C, A입니다. 따라서 37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8번 문제입니다.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특정 관행이 오랜 기간 반복되고 더 널리 공유됨에 따라 그 관행이 구현하는 가치는 강화되고 재생산되며 우리는 그것들이 제도화된다고 말한다. 어떤 경우에는 이러한 제도화는 공식적인 면모를 갖추기도 하는데 규칙과 프로토콜이 문서화되고 절차가 올바르게 지켜지도록 확실히 하고자 전문화된 역할이 만들어진다. 의회, 법원, 경찰 등 국가의 주요 기관이 일부 전문직과 더불어 이러한 공식적인 성격을 보여준다. 38번 계속 이어집니다. 다른 사회 기관들, 아마도 대다수는 이와 같지 않을 것인데, 과학이 그 예이다. 과학자들은 자기 학문의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훈련받겠지만, 좋은 과학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교육받지 않는다. 대신, 마치 착하게 노는 법을 배우는 어린아이처럼, 도제 과학자는 동료들로부터의 흡수, 즉, 사회화를 통해 그 역할에 내재한 도덕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얻는다. 우리는 이러한 가치가 그 전문직에 관한 많은 것을 알려주는 가치와 더불어, 그 전문직 자체의 가치가 위협받고 있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위협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38번 문제풀이입니다. 주어진 문장은 instead로 시작하면서 도제 과학자가 동료들로부터의 흡수, 즉 사회화를 통해 자신의 역할에 내재한 도덕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얻는다는 내용의 그림으로 앞에는 과학자가 어떤 다른 방법으로 과학자로서의 가치관을 배우지 못한다는 내용이 나와야 합니다. 따라서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5번입니다. 따라서 38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9번 문제입니다.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나무가 함께 자랄 때는 각 나무가 가능한 최고의 나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영양분과 물이 그것들 모두 사이에서 최적으로 분배된다. 만약 여러분이 경쟁자로 여겨지는 나무를 제거하여 개별 나무를 도와주면 나머지 나무를 잃게 된다. 그것들은 그루터기 외에는 무엇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웃 나무들의 메시지를 보내지만 소용이 없다. 이제 모든 나무가 그것 나름대로 자라 생산성에 큰 차이가 생긴다. 어떤 개체들은 당분이 줄기를 따라 확연히 흘러넘칠 때까지 미친 듯이 광합성을 한다. 39번 계속 이어집니다. 그 결과 그것들은 건강하고 더잘 자라나지만 특별히 오래 살지는 못한다. 이는 나무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숲만큼만 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 숲에는 많은 패자가 있다. 한때는 강한 구성원들의 지원을 받았을 약한 구성원들이 갑자기 뒤처진다.
그것들의 쇠락 원인이 위치와 영양분 부족이든 일시적인 질병이든 혹은 유전적 구성이든 이제 그것들은 곤충과 균류의 먹이가 된다. 39번 문제풀이입니다. 주어진 문장은 그것들이 건강하고 더 잘 자라지만 특별히 오래 살지 못한다고 했으므로 건강하고 더 잘 자랄 수 있는 상황이 있는 문장 다음에 그리고 특별히 오래 살지는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문장 앞에 들어가야 합니다. 2번 앞에서 어떤 개체는 미친 듯이 광합성을 하여 당분이 줄기를 따라 확연히 흘러 넘친다고 했고 2번 뒤에서는 나무들이 오래 살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으므로 주어진 문장에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2번입니다. 따라서 39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0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진화 과정은 이용 가능한 유전적 변이에 작용한다. 따라서 자연 선택이 완벽하고 최대로 적합한 개체의 진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작다. 그보다 생물체는 가능한 가장 적합한 또는 아직 가장 적합한 상태로 환경에 맞춰지게 되는데, 즉 그들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아니다. 적합성 결여의 일부는 생물체가 가진 현재의 특성 모두가 그 생물체가 현재 살고 있는 환경과 모든 면에서 유사한 환경에서 유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발생한다. 진화 역사의 과정에서 생물체의 먼 조상들은 후속적으로 미래의 진화를 지약하는 일련의 특성들, 즉 진화적 짐을 진화시켰을 수도 있다. 수백만 년 동안 척추동물들의 진화는 척추를 가진 생물체에 의해 달성될 수 있는 것으로 제한되어 왔다. 40번 계속 이어집니다. 게다가 현재 생물체와 그 환경 간의 정확한 일치로 보이는 것의 대부분은 제약으로도 볼 수 있는데 코알라는 유칼립투스 잎으로 성공적으로 생활하지만 다른 관점에서는 코알라는 유칼립투스 잎 없이는 살 수 없다. 요약문입니다. 한 생물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생존 특성은 그 생물체가 환경에서 발생하는 변화에 대처하는 상황에 있을 때 적응성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 40번 문제풀이입니다. 진화의 과정에서 생물체는 진화적 짐에 의해 미래의 진화에 제약을 받으며 유칼립투스 잎으로 성공적으로 생활하지만 유칼립투스 잎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코알라의 사례가 보여주듯이 현재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이점을 제공하는 생존 특성이 변화하는 환경에서는 적응을 어렵게 한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요약문의 빈칸 A와 B에 들어가면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자, A에는 obstacle를 쓰고요. B에는 surroundings를 씁니다. 따라서 40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1번에서 42번 문제에 대한 보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41번에서 42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일단 B번의 블럭은 퍼실리테이트와 같은 낱말로 바꿔야 합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협상가는 모든 협상이 고정된 파일을 수반한다고 가정한다. 협상가들은 자주 통합협상 기회를 제로섬 상황이나 승패 교환으로 접근한다. 허구에 고정된 파일을 믿는 사람들은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통합적인 합의와 내 상호 이익이 되는 절충안의 가능성이 없는 반대 입장에 있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이를 찾으려는 노력을 억누른다. 고용협상에서 급여가 유일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구직자는 고용주가 7만 달러를 제시할 때 7만 5천 달러를 요구할 수 있다. 두 당사자가 가능성에 대해 더 자세히 논의할 때만 이사 비용과 시작 날짜 또한 협상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는 급여 문제 해결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협상을 고정된 파이 관점에서 보는 경향은 사람들이 주어진 갈등 상황의 본질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는 한링크 디 드루와 반 비안넨의 징역형에 대한 검사와 피고 측 변호인 간의 모든 협상을 포함하는 기발한 실험에서 밝혀졌다. 41번에서 42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떤 참가자들은 개인적 이득의 관점에서 그들의 목표를 보라는 말을 들었고 예를 들어 특정 징역형을 정하는 것이 당신의 경력에 도움이 될 것이다. 다른 참가자들은 그들의 목표를 효과성의 관점에서 보라는 말을 들었으며 특정형은 상습적 범행을 방지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 그리고 또 다른 참가자들은 가치에 초점을 맞추라는 말을 들었다.
특정 징역형은 공정하고 정당하다. 개인적 이득에 초점을 맞춘 협상가들은 고정된 파이에 대한 믿음의 영향을 받아서 상황에 경쟁적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가장 컸다. 가치에 초점을 맞춘 협상가들은 문제를 고정된 파이 관점에서 볼 가능성이 가장 낮았고 상황에 협력적으로 접근하려는 경향이 더 컸다. 시간 제약과 같은 스트레스가 많은 조건은 이러한 흔한 오해의 원인이 되며 이는 결국 덜 통합적인 합의로 이어질 수 있다. 41번 문제입니다. 윗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많은 협상가는 협상을 고정된 파이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통합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 징역형을 둘러싼 모의 협상에서 밝혀졌듯이 주어진 갈등 상황을 효과성이나 가치에 초점을 맞추어 접근하면 통합적인 합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 협상가들이여 고정된 파이라는 미몽에서 깨어나라. Negotiators wake up from the midst of the fixed pie입니다. 따라서 41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2번 문제입니다. 밑줄친 A, E 중에서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두 당사자가 급여 문제뿐만 아니라 협상의 다른 가능성인 이사 비용과 시작 날짜를 논의하게 되면 이를 통해 급여 문제에서의 절충안을 도출할 수 있다는 맥락의 그림으로 B번의 블럭은 Facilitator와 같은 낱말로 바꿔야 합니다. 따라서 42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3번에서 45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A 단락입니다. 점심 식사 후 쇼핑하러 가자는 어머니의 요청에 엘렌은 주저하며 죄송해요 엄마, 끝내야 할 영어 에세이 과제가 있어요 라고 대답했다. 그녀의 어머니는 어서 가자, 내 아빠 생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가 직접 생일 선물을 사고 싶어 했잖아 라고 고집했다. 엘렌은 갑자기 아버지의 생일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녀는 도서관에서 과제를 하려던 원래 계획을 변경하고 어머니와 함께 쇼핑몰에 가기로 마음먹었다. C 단락 이어집니다. 쇼핑센터에 도착하자마자 어머니가 엘렌, 아빠의 생일 선물로 무엇을 살지 결정했니? 라고 물었다. 엘렌은 재빨리 저는 축구화 한 켤레를 사드리고 싶어요 라고 대답했다. 엘렌은 아버지가 최근에 아침 축구클럽에 가입하여 새 축구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신발 가게에 들어가 빨간색 축구화 한 켤레를 골랐다. 선물을 산 후 어머니에게 엄마, 이제 엄마가 쇼핑하는 동안 저는 카페에서 과제를 할 거예요 라고 말했다. B 단락 이어집니다. 엘렌은 카페에서 딸기 스무디를 마시고 싶었지만 그것은 매진된 상태였다. 그래서 대신 요거트 스무디를 샀다. 카페는 토요일 오후치고는 그다지 붐비지 않았고 엘렌은 과제를 하기 위해 큰 테이블에 자리 잡았다. 하지만 잠시 후 한 무리의 학생들이 들어왔고 남아있는 큰 테이블이 더는 없었다. 학생 중 한 명이 엘렌의 테이블로 와서 정중하게 당신이 저 작은 테이블로 옮겨줄 수 있나요? 라고 물었다. 엘렌은 괜찮아요. 어차피 나가려던 참이었거든요. 라고 대답했다. 엘렌은 신발 가방을 테이블 밑에 두고 서둘러 과제를 챙겼다. D 단락 이어집니다. 그녀가 집에 돌아와 아버지를 위한 선물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깨닫자 엘렌은 갑자기 그게 분명 카페에 있을 거예요 라고 소리쳤다. 그녀는 너무 낙담하면서 선물을 찾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걱정했다. 그녀의 어머니는 카페에 전화해보는 건 어떠니? 라고 제안했다. 그녀가 카페에 전화를 걸어 신발 가방에 관해 묻자 매니저는 확인해보고 알려주겠다고 말했다. 몇 분 후 그녀는 다시 전화를 걸어 엘렌에게 자신이 방금 신발 가방을 찾았다고 말했다. 엘렌은 생일 선물을 찾았다는 사실에 매우 기뻐했다. 43번 문제입니다. 주어진 글 A에 이어질 내용을 순서에 맞게 배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주어진 글 A는 엘렌이 도서관에서 과제를 하려던 원래 계획을 변경해서 아버지의 생일 선물을 사러 어머니와 쇼핑몰에 가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이므로 쇼핑몰에서 아버지의 선물로 새 축구화를 산 뒤 엘렌이 어머니가 쇼핑하는 동안 자신은 카페에서 과제를 하겠다고 말하는 내용의 C가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카페에서 과제를 하던 중 한 무리의 학생들에게 자신의 테이블을 양보하고 과제를 챙기는 내용의 B가 이어지고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의 선물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카페에 전화를 걸어 신발을 찾게 되었다는 내용의 D가 오는 것이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합니다. 따라서 43번의 정답은 C, B, D입니다. 따라서 43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4번 문제입니다. 밑줄친 A, E 중에서 가르치는 대상이 나머지 대학과 다른 것은? 자, A, B, C, D는 모두 엘렌을 가르치지만 E는 카페 매니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44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5번 문제입니다. 윗글에 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B에서 엘렌이 카페에서 딸기 스무디가 매진되어 대신 요거트 스무디를 샀다고 했으므로 글에 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 카페에서는 요거트 스무디를 팔지 않았다입니다. 따라서 45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멈추고 2024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6월 모의평가 영어 영역 정답표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이것으로 2023년 6월 1일 실시되었던 고등학교 3학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해설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내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영상의 저작권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